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례 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8번 문제는 행정계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공제의 답안에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공제의 답안하고 같이 좀 비교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광역시장 의뢰 도시관리계획결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밑줄 그어주시고요. 예, 판례가 그 처분성 인정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판례 처분성 긍정. 그다음에 CF 걸어 놓으시고 나서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써주세요. 도시 기본 계획 판례는 처분성 부정. 예, 판례는 도시 기본 계획의 처분성을 부정시키고 도시 관리 계획의 처분성을 긍정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밑에 국토계획법 36조 1항 보도록 합니다. 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 1항 보시게 되면은 용도지역 지정 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나요? 밑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계획법 36조 1항에 근거해서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준주거지역 결정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행하게 된 거예요. 국토계획법에 보시게 되면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기본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예,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광역도시계획하고요,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은 예,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다음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결정상 준주거지역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준주거지역으로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준주거지역 결정이 될 텐데요. 준주거지역 결정은 바로 처분입니다. 처분.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갑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 그리고 건축물을 예, 건축을 준비하여 왔으나 지금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요 뭐가 가능하느냐면 상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 준주거지역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준비 착수를 했습니다. 예, 거기 토지 취득 및 건축준비 착수 밑줄 그시고 나서요. 예, 뭐라고 쓰시냐면 화살표 땡겨가지고 준주거지역 상태의 지속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준주거지역 상태의 지속에 대한 신뢰보호. 왜 그러냐면 상가 건물을 이제 짓고 싶기 때문에 준주거지역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광역시장을은 당해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예, 광역시장을 밑줄 그시고요. 이 광역시장을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예, 행정계획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나요? 예, 계획행정청이라 부릅니다. 계획행정청. 우리 이제 경찰권 발동하면 경찰행정청 이렇게 부르죠. 행정계획에서는 이제 계획행정청 이렇게 부릅니다. 계획행정청이 이제 광역시장 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이게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앞에 예, 준주거지역 예, 준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 전용주거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그런데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게 되면요.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보시게 되면 제1호 감옥에서 전용주거지역 포함시키고 있고 그리고 다목에서 준주거지역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이제 예, 동일한 레벨의 무엇이다? 용도지역 결정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예, 같은 용도지역 결정입니다. 내용만 좀 다른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설문에서 보기를, 그리고 국토계획법 36조 1항에서 보기를, 준주거지역 결정은 뭐라고 했냐면요.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고 했고, 준주거지역하고 이제 전용주거지역은 이제 같은 방식의 용도지역 결정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관리계획, 예, 국토계획법에 따라도 그렇죠. 에 해당한다는 걸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 따르게 되면 예의 처분성이 인정이 되죠. 그쵸? 예,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게 처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예, 요걸 말하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이게 되는 거죠. 변경 결정.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라는 건 이제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 이제 변경이라는 것은 이제 요거 취소하는 거죠. 요거 취소하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준주거지역 결정이 위법해서 취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철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새롭게, 예, 요거를 이렇게 새롭게 발령하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새롭게 발령하는 처분이 되는데, 처분에 대한 취소는 이제 취소의 처분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죠.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 요것도 처분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도 처분이고, 이제 요것도 처분이니까, 이 부분에서도, 그쵸? 변경하는 이거 두 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변경 역시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 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밑줄 그시고요. 예, 처분성 인정되겠죠. 예, 뒤에서 이제 좀 학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을 인정시키고 있는 판례 입장에 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밑줄 그시고 이제 처분성 긍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 후에 갑은 자기 소유의 당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 여기 준주거지역 상태에서는 설문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상가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설문 마지막 부분 보니까 전용 주거 지역으로 이제 바뀐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뭐가 안 되냐? 상가 건물 건축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상가 건물이 이제 건축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죠. 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지 밑에 있는 참조조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 이제부터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국토계획법 36조 1항 보시면 예, 시도지사 있는데요. 시도지사 밑줄 그시고 이제 여기가 광역시장 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 결정 밑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밑에 있는 도시 지역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관리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도시 지역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 중에서 보시게 되면 가나, 다, 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거 지역에 해당합니다.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6조 2항이 지금 설문에서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포함, 원래 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가 갖고 제가 포함시켜 놨으니까 이 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면 국토계획법 36조 2항 이렇게 돼갖고 예, 시도지사 밑줄 그시고 이게 광역시장 을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그시고 이제 이게 시행령에 대한 법률 위임 규정이에요. 법률 위임 규정이 있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용도 지역을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뭐 한다고요? 세분하여 지정 밑줄 그시고 세분합니다. 예, 세분하여 지정 변경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1페이지에서 방금 전에 보신 36조 2항에 근거해가지고 법률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에요. 근데 그 시행령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분하도록 돼 있죠, 세분. 예, 시도지사 역시 마찬가지로 밑줄 그으시고, 방금 보셨던 36조 2항에 따라 밑줄 그으시고, 이제 그것이, 예, 이런 식으로 세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중에서 지금 주거지역 보고 있습니다. 예,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제 제1호의 주거지역 나오고요. 예, 주거지역 보시게 되면 감옥의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다목의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거기. 예,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준주거지역 보시게 되면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긴 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하고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준주거지역이었던 것이죠. 이 지역이. 거기 이제 상업기능 밑줄 그시고 상업기능에다가 이제 상가 건물 건축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이 상업기능이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는 이제 상가 건물 건축이 된다고 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갖고 전용 주거 지역을 가보시게 되니까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는 이제 상업기능이 없습니다. 상업기능이 없어서 여기는 상가건물 건축이 안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위에 설문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설문 1번 보시면요. 갑은 을이행한 도시의 계획행정청 광역시장 을이었었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취소를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취소를 제기했다고요? 취소를, 그렇죠? 취소를 제기했는데 갑의 소송상 청구는 적법한가라고 물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소송 요건을 구비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설문 2번 보시면요. 갑은 이제 을을 상대로 위 용도 지역을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다시 취소하고, 그러니까 전용 주거 지역으로 바꾼 이 결정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갑수위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다시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해달라. 이제 뭐죠? 네, 재변경해달라는 거예요. 재변경. 그렇죠. 원래 상태대로 다시 원상복귀 시켜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뒷페이지에 이제 제 답안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설문 1번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있냐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그 법적 성질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제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시작하면 뭐부터 하죠? 법적 성질부터 검토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특히나 행정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처분성 인정이나 아니면 요 재량 행위를 특별히 구별되는 어떤 계획재량이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있긴 하지만 그런 논의가 따로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법적 성질부터 검토를 했었겠죠. 그렇다면 이제 뭐 특별한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권 성립 이 논의가 왜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말이죠. 행정계획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것인지 우선 이제 그것이 행정계획이라는 말을 해주셔야겠죠. 행정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섭을 하실 때는요. 이 행정계획을 왜 수립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딱 언급해 주시면 그거 행정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적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목적만. 그럼 이제 이거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행정계획의 이제 법적 성질을 검토를 하면서 행정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제 계획 처분이다. 이제 요거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이제 학설이 매우 많습니다. 행정행위설, 행정입법설, 그리고 혼합행위설, 독자성설, 개별적 검토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의 처분성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요거 판례.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계획 처분이다라고 가게 되는데, 이제 요 계획 처분 이 부분은, 통상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방금 우리 풀었던 것처럼,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참조조문에서 요걸 이제 도시 관리 계획으로 볼 수 있다는 뭐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판례 근거로 해서 바로 처분성 인정시키시고 계획 처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인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적 계획이냐 아니냐. 요걸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돼요. 구속적 계획이냐 아니냐. 국민의 권리임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 규범력을 미치는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또 그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루트 중에 하나를 타고 들어가고 법적 성질을 검토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재량행위 쪽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경찰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경찰 처분 항상 재량행위였죠. 그쵸? 그래서 이제 경찰 처분 항상 재량행위인데 우리가 그거를 경찰 재량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행정계획도 100% 재량입니다. 그 처분성만 인정되면은 이제 그거 이제 100% 재량이에요. 100% 재량행위인데 이제 요걸 뭐라 부르냐면 경찰 재량이라 부르듯이 요거 계획 재량이라고 부릅니다. 계획 재량. 그래서 요거 계획 재량이다. 계획 재량은 이제 일반 재량과 비교했을 때 매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그런 재량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행정 계획을 이제 다투는 방법이 문제가 되죠. 이렇게 다툽니다. 위법한 행정 계획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수익적 계획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것이 침익적 계획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계획은, 예, 1차 계획은 나에게 수익적인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요 2차 계획이 이제 좀 침입적이다. 예, 요런 상황들이 전제가 되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상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서 이 수익적 계획이 바로, 예,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 결정. 그 다음에 이 침입적 계획이 현재로서는요, 이게 전용 주거 지역 결정 이렇게 됩니다. 전용 주거 지역 결정. 이렇게 된단 말이죠. 보통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다투고 싶은 것은 이제 불복의 대상은 침입적 계획이 요거, 전용 주거 지역 결정이라고 볼 것인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 준주거 지역 결정, 죄송합니다. 전용 주거 지역 결정, 전용 주거 지역 결정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부처분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요건 이제 뭐냐면 준주거 지역으로의 재변경을 신청했다가 명시적인 거부를 당하게 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요, 예, 준주거 지역으로의 재변경 신청을 했다가 이제 거부당했을 때. 요 이제 거부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송을 이렇게 제기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취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소송 요건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행정 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상 적격은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행정 계획의 처분성을 인정시킬 것인가?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대상 적격 항상 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요거 계획 처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이제 요게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예, 물적 행정 행위로서의 일반 처분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물적 행정 행위로서 일반 처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제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물건을 직접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적 행정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예, 그 지역에 사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규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처분의 성격을 띱니다. 일반 처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금 갑이, 예, 갑이 이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원고 적격 관련돼서 요거 사익 보호성 문제가 생깁니다. 사익 보호성. 이제 거부 처분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요거 이제 대상 적격이 요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요 대상 적격은 이제 거부 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논의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논의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죠? 처분에 대한 거부하고 그냥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요하게 되죠. 여기서 처분에 대한 거부,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이제 저기 앞에서 우리가 계획 처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준주거 지역으로 재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다고 했을 때요 이제 재변경 행위가 처분이 맞습니까? 예, 방금 전에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예, 준주거적 결정이나 전용주거적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변경의 처분성도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재변경의 처분성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부한다고 했을 때, 이거 처분에 대한 거부인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예, 신청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청권.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소송 요건을 이제 충족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소송 요건을 이렇게 충족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본안 판단을 들어가게 되고, 본안 판단에서 이제 행정 계획의 경우에 있어서 뭐 판례가 있긴 한데, 예, 주체 형식상 문제라는 건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공고를 통해서, 예, 그래서 효력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뭐 처분 상대방한테 통지서를 보낸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바로 이제 절차.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인정한 요 계획 재량이 굉장히 광범위한 재량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이기 때문에 예, 요게 이제 행정계획이 사후적으로 그것이 위법하다고 해서 사후적 내용적 통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예, 사전적으로 절차 통제라는 것이 요게 중심이 되거든요. 요 이제 절차 통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내부 통제가 있고요. 내부 통제. 이 내부 통제는 이제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외부 통제가 있어요. 외부 통제. 예, 외부 통제는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핵심적으로는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 수렴. 예, 주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상 하자를 보시게 되면은 내용상 하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냐면 요건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신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신뢰보원칙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신뢰보원칙. 행정계획 문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보호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신뢰보원칙 문제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뭐가 있냐면 특유의 한계 법률 형량명령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량명령원칙. 그래서 형량명령원칙 위반 여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돼요. 절차 통제하고 내용상 통제하고.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설문 1번이 묻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죠? 이거를 묻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묻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예, 이 거부처분 취소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계획이 나온 다음에 말이에요. 행정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다투려고 불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그 행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나한테 어떤 구체적 처분이 나왔을 때란 말이죠. 구체적 처분이 나와서 행정계획의 존재를 인식할 때는 이미 예, 불복기간을 도과해가지고 불가정력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떤 식이냐면 이게 안 돼요 보통. 안 되는 이유가 예, 제소기간 도과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기존에 있었던 수익적 계획으로의 변경을 신청을 했다가 다시 이제 거부를 당하면 거기에 거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예, 이런 방법을 많이 취하게 되는 지금 문제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데 지금 공제의 답안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요. 28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원고적격 충족 여부하고 이제 피고적격 소외이익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솔직히 여기서는 이제 피고적격이나 소외이익은 100점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안 써도 상관이 없고요. 원고적격 한번 보시게 되면은 광역시장의 준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예 변경 주거지역으로 전용 주거지역이죠. 예 주거지역이 아니라 다 주거지역이죠. 여기는 지금. 변경 결정에 의해서 주거 지역 지정 목적에 반하는 예, 전용 주거 지역 지정 목적이죠. 상가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예, 이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지금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거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가. 근데 행정 계획의 근거가 되는 계획 법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사익부의 취지라는 것은 사실 도출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건축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권리침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뭐라고 했었나요? 12조 1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법이 보호하는 이계침해가 발생해야 된단 말이죠. 법률상 보호이익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건축이 제한된 상황이 이게 이제 법이 보호하는 이익침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설문 1번에서 이 원고적격 관련돼서 이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공권이죠, 공권. 그쵸? 행정소법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보고, 공권이죠? 공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요. 그리고, 설문 2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설문 1번이죠? 이게 설문 1번이고, 설문 2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행정계획을 위반 고시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계획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신뢰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신뢰.
그 이제 행정개혁의 목적하고 그다음 국민의 신뢰하고 있어서 이익 형량을 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계획보장청구권. 그리고 이제 계획변경청구권. 계획보장청구권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 번째 계획존속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안에 계획존속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계획이행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계획이행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대상조치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조치청구권 그리고 손해전보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전보청구권. 지금의 문제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계획존속청구권이라는 것은 준주거지역 상태가 나한테 수익적이고 유리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 상태로 존속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계획존속청구권이에요. 계획이행청구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행청구권은 뭐냐면요. 행정계획을 입안해서 고시를 했는데 그 행정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전혀 집행을 안 합니다. 이럴 때는요. 집행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계획 집행청구권이고 그 다음 행정계획이 이제 A라는 내용으로 입안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내용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때 뭐라고 하냐면 행정계획 그 준수 좀 하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계획 준수청구권입니다. 여기서 계획 집행과 준수청구가 합쳐서 우리가 계획 이행청구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은 뭐 특별히 문제 없어요. 대상조치청구권, 이제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준주거 지역에서 상가 건물 지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토지 취득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준주거 지역을 유지를 시켜줄 수 없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살아 나 갈게. 가는데 이사 비용 좀 줄래? 이게 바로 뭐예요? 대상조치청구권이에요. 적합 원조 등에 이사 비용 좀 대줘. 기간 좀 조금만 늘려주면 안 될까? 이런 거. 예. 사실상 뭐야? 계획 존속은 포기한 겁니다. 손해전보청구권. 손해전보청구권,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행정계획은 너무나 그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때문에 행정계획에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손실보상청구권 요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변경청구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계획변경청구권을 여기에는 계획보장청구권의 일종으로 이걸 위치를 넣는다면 위치를 넣으면 이제 어디다가 넣냐면 요거를 여기 정도에다 넣습니다. 여기 정도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책들도 있고 이걸 이제 구별해서 계획변경청구권을 따로 이렇게 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이것들이 바로 말이죠. 이제 요거를 우리가 특정 행위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특정 행위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에 있는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계획보장청구권은 기존에 있었던 행정계획을 좀 유지시켜달라는 식이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청구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계획변경청구권은 뭐냐면 이미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이미 확정된 계획을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아주 적극적인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계획을 다시 변경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어서 이게 이제 바로 여기 계획변경청구권에 해당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 계획보장청구권이든 계획변경청구권이든 이게 다 뭐냐면 공권이란 말이죠. 공권. 이제 감이 오시죠? 원고 적격이 요게 핵심적인 소송 요건인데 요 공권이 있고 설문 2번에서 묻는 이제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이게 공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답안에서 공권은 성립되는지부터 이렇게 먼저 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먼저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법적 성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계획이라는 것은요. 예. 미래 일정한 시점에서 미래 일정한 시점 밑줄 동그라미 1번
일정한 질서 실현, 예, 밑줄, 동그라미 2번. 관련되는 다양한 행정장의 종합조정, 예, 밑줄, 동그라미 3번. 활동 기준의 설정 행위, 예, 밑줄, 동그라미 4번. 이게 바로 행정계획의 개념지표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4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은,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아까 전에 우리 보셨던 국토계획법 36조 1항에 근거해서 나온 건데요. 예, 이게 뭐죠?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전용 주거지역이, 예, 시행령 30조 제1호 감옥에 있는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이거. 이 목적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 목적을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은, 예, 이 페이지 답안에서, 당일 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위해 밑줄 그어놓으세요, 위해. 목적입니다, 목적. 이거 행정계획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항상 이 목적을 딱 얘기해 주시게 되면 아 이거 행정계획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행정계획이니까 행정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행정계획 요거 계획처분 요걸 하십니다. 행정계획이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예, 취소송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처분성 논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처분인가. 행정 입법설, 뭐 행정 행위설, 독자성설, 이제 혼합행위설, 개별적으로 이런 게 왜 있는 거냐면은 행정 계획이라는 행위 형식이 들어왔어요. 행정 계획이라는 행위 형식이 들어왔는데 그 행위 형식에 부합하는 뭐가 따라붙지 못했을까요? 예, 법적 형식이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법적 형식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행정 계획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학설 대비 이렇게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요건 이제 행정 입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다. 행정 입법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요. 예, 요건 이제 행정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행정 입법도 행정 행위도 아니고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물! 이물이다. 이렇게 하는 게 독자성설인데 독자성설 밑줄 거놓으시고요. 예, 처분성 긍정이라고 써오세요. 요거 이물이 처분이에요. 아시겠죠? 이물이 처분이어서 처분성이 긍정되는 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행위설은, 예, 행정입법의 성격과 함께 행정행위의 성격이 동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개별적 검토소는 이제 뭐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 개별적 검토소의 입장에 이제 근거해서 얘기하기를, 도시관리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은 그 처분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사안의 검토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뭐합니다. 뭐하기 때문에 개별적 검토설이 우선 타당하다 처리하시고 나서 요 말씀을 꼭 해주시면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어디 구속적 계획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구속적 계획. 예, 요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행정 계획은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판례에 따르게 되면 구속적 계획하고 그러면 이제 비구속적 계획, 구속적 계획하고 이제 비구속적 계획하고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구속적 계획은 이제 그 구속력이 누구에게 미치냐, 국민에게 미친다. 그 구속력이 누구에게 미치냐, 다른 행정기관에 미친다. 이제 그 구속력이 누구에게 미치냐, 이제 다른 행정계획에 미친다. 이렇게 했을 때, 예, 요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처분이 아니고. 요건 처분이란 말이죠. 요거 처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미치는 구속적 계획을 말하는 것이어서 지금 여기서 구속적 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3페이지에 있는 사안의 경우를 보도록 합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어디서 어디로? 준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상가건물 건축행위 제한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미치고 있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근데 이제 설문에서 이미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에 따라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라갖고 이거 도시관리계획이니까 판례에 따르면 이거 처분이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 루트를 일로 타도 되고, 일로 타도 되죠.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지금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제 도시관리 계획 이걸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직접 검토하기를, 예, 구속적 계획 이걸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빠뜨리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원고 적격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이다. 요거, 예,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처분성을 인정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게 되면 여기서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이 사익보상 문제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처분이다라는 말을 빠뜨리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재량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처분이면 이제 재량행위다, 기속행위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밑줄 그시기를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예. 그러면 일반 재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재량행위하고 구별이 되는 것인가? 예, 계획재량의 정의 써 주시고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말하는 거죠. 학설. 계획재량하고 일반재량은 이제 구별하겠다라고 보는 게 거기 처음에 있는 이제 질적 차이 긍정설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를 이제 부정하겠다고 보는 게 바로 이제 질적 차이 부정설입니다. 예, 긍정설 보시게 되면 이제 계획재량은 지금 행정계획에서 인정되는 재량행위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또, 예, 밑줄 그으세요. 특유의 한계법리, 특유의 한계법리 밑줄 그으시고. 이게 말이에요. 요거 이제 지우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을 얘기하다 보면요, 요 형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량명령원칙이라는 거. 요 형량명령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계획에서만 존재하는 무엇으로 본다? 예, 특유의 한계법리로, 특유의 한계법리다.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일반재량과 구별되는 계획재량이라는 것도 같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특유의 한계 법리가 아니고, 예, 무엇으로 보느냐면, 요게 아니고, 비례 원칙의 일종이다. 예, 비례 원칙의 일종. 이렇게 봐버리시게 되면, 이제, 계획재량이라는 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재량이라는 것은. 왜냐면, 계획재량의 바로 핵심이 형량 명령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면, 이 형량 명령 원칙이요. 이런 거예요.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과, 그 다음에, 예, 공익 상호 간에, 공익과 공익 간의 비교 형량, 그 다음에 이제 사익 상호 간에, 예, 사익과 사익 상호 간의 비교 형량, 이게 바로 형량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비례 원칙이 뭐냐,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을 말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량 명령이라는 거가 이 비례 원칙을 이제 강화시킨 일종의 비례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박균성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다수설에 따라갖고, 예, 특유의 한계 법리로 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이 되니까 질적 차이 긍정설 입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차이만 존재하는 것 뿐이지 이거 일종의 비례 원칙이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형량 명령 원칙이라는 게 뭐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질적 차이 부정설의 입장이 돼버립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은 광범위한 뭐라고 돼 있나요? 계획 재량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판례가. 그래서 판례는 질적 차이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지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계획 말고, 예,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권한규범, 수권규범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법률요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효과하고 근거법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계획의 근거가 되는 계획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이 효과만 있는데, 이 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규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의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예, 조건 프로그램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밑에 목적 플러스 수단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냐면, 이건 이제, 예, 목적 프로그램. 예, 목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여기 요건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걸러내는 제한 과정이 없어요. 그죠? 예, 제한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 재량 행위가 인정이 되게 되면 아주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 밑에 생각건대 보시게 되면 계획 재량은 이제 조건 프로그램으로 돼 있고 이제 일반 재량은 요건 플러스 효과의 목적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에 요건이 없기 때문에 계획 재량은 예,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인정되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재량의 경우에서는 이제 기존의 기왕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데 반해서 이 행정계획은 항상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형량명령원칙이라는 게, 여러분이 경찰 재량에 뭐가 있어요? 경찰 재량에.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특이한 게 법리가 있죠. 예. 계획재량엔 뭐가 있어요? 계획재량엔 예, 형량명령원칙이라는 특유의 한계법리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게 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반재량은 이제 재량의 하자를 통해서 사후적, 내용적 통제를 하는 데 반해서 이제 계획재량은 사전적, 절차적 통제, 이것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 계획재량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연결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